성경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은 멤입니다. 멤의 뜻은 물과 생명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생명,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과 생명과 말씀에 거하지 못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일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물 없는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히브리어 맴이 예표하는 물과 생명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그 물이 넘치고 넘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완성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